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5 4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포머 액션 게임이죠. 약간 용맨을 닮은 그라비티 서킷입니다. 뭐 일단 제가 가볍게 초반 첫 플레이는 살짝 한번 찍먹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다가 있는 찍먹 플레이에서 한 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미, 그 다음에 소감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자, 일단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뭐 소 9명의 소호대가 있었는데 그 소호대가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유일하게 주인공 지금 남아있는 이 친구만, 그라비티 서킷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 다시 바이러스 군단의 침략이 시작됐고 불현듯 죽어있던 친구 그라비티 서킷이 번쩍 살아나가지고 모두를 부득을 패고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왠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롱맨하고 비슷하죠? 대답은 하나뿐이래요. 자, 누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아까 그 선생님이군요. 게임 초반에 시작할 때 만날 수 있는 현자입니다. 내가랍니다. 떠돌이 로봇치고는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자, 리벨 서킷. 리벨 서킷의 명령? 그 서킷도 그럼 지금 그래비티 서킷 말고도 8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8명이 지금 현재는 적으로 모두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래비티 서킷이 활약하는 내용인 거죠. 왜냐면 저 수호대가 수많은 바이러스 군단들을 다 때려잡았거든요. 그만큼 강력했던 거죠.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가 지금 주인공 그래비티 서킷입니다. 자네라면 어떡하지? 다 때려 죽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주인공이 다 때려 죽이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롱맨 스타일의 어떤 단순한 게임이에요. 점프와 공격, 그 다음에 특수 능력, 그 다음에 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필살기, 요렇게 나눠집니다.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게임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롱맨 시리즈 같거든요. 적당한 금액을 주면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준대요. 안녕히 가세요. 평범하다 해놓고 거짓말쟁이. 카이라고 불러달래요? 카이. 자, 오퍼레이션 다수의 서킷 신호. 그러니까 이제 적들을 찾아다니는 그 롱맨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하면 8명의 적을 적중 아니면 8명? 아니면은 5? 그죠? 8명이죠. 그 8명의 적을 찾아가지고 한 명씩 골라가지고 격파하는 거죠. 공략 순서는 있습니다. 가장 뭐 롱맨은 어떤 특정 캐릭터의 어떤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떤 보스를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런 아마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롱맨과 비슷한 클래식한 느낌을 요즘 기술, 특히 이제 근접이나 요런 접근점 위주의 플레이로 조금 풀어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죠. 자, 산악지대, 고철, 폐기장, 제철소, 고속도로, 합치범주죠. 자, 우선 누구부터 패볼까요? 얘는 마지막 이제 최종 보스죠. 아, 센트럴 보스는 얘는 잡았군요. 자, 그러면은 시 중심부, 지금 딱 갖고 싶은 건 과열 행각, 제철소로 가봅니다. 하이머 메달 공장. 오케이. 가장 큰 문제는 곳곳에 위험한 레이저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벨 서킷으로 돌아가는 레이. 알았어. 좋아, 가보죠. 지금 잡으러 갑니다. 아유, 바로 쏴버리네요. 화끈한데? 자, 때려잡아 볼까? 이야, 어깨 뽕 보소. 야, 옵틱 서킷. 누가 봐도 롱맨이잖아. 자, 비긴 미션. 자. 자, 요렇게 해서 점프하고 공격. 탕.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좀 자유롭나?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차, 차. 터지겠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지. 장난쳐, 어? 어이구, 씨. 아, 괜히 장난쳤어요. 와. 시작부터. 시끄러운 뒤. 어우. 와, 이거 미끄러지면 바로 죽네요. 자, 자. 치고 빠져야겠죠. 버튼 연타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쳤어. 우와. 이거 한 시간 못할 것 같은데? 자, 대충 이제 감 잡았고, 그럼 여기에 올 때. 필요한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필살기. 자, 급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죠.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 연타는, 이건 연타는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 옵션에 있나? 에너지 흡수 장치, 지금 이제, 호프 플라잉 더스트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정을 한번 볼까요? A타입. 버스트 샷. 훅샷은 이제 그, 이제, 루프처럼 걸어가지고 이동할 때 쓰는 거. 버스터는 초필살기. 그 다음, 대시는 R2군요. 연타 안 되니? 너무하네. 쟤는 왜 저러죠? 우와! 우와! 와! 이 정도면 만든 놈이 변태? 쉬, 멋있죠? 오우 쉣!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간, 이렇게 숨겨진 공간도 갈 수 있군요. 오, 굿. 욕! 멋있죠? 아, 이거 숨겨진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구나. 와. 진심. 와,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키움으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반입니다. 일반이 이 정도라고? 오 마이 갓. 나 이거 길게 못할 것 같은데? 우선 공격이. 아, 이게 좀 연타만 좀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너무 짧아요. 아, 저걸 치면 한 방에 부서지는 거? 야, 이거 용암 차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날려버리고. 자,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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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건 다 먹는 게 좋겠죠? 와, 참. 쟤는 좀 가나, 저기요? 와. 뭐? 진짜 이. 우와, 우와. 진심 너무한 거 아니야? 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차서. 와, 이거 내, 또 와서버리네. 야, 이게 열려있는 데가,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구나. 와, 이거는, 이거는 웬만한 소울라이크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와. 이게 대각이나 이런 입력이
십자키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아날로그로 좀 해야겠어요. 다시 스테이지 하나도 못 건너는 거 아니야? 보스를 하나 잡고 왔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거죠. 자, 쟤는 일단 좀 지나가고요. 자, 됐죠? 어휴. 오! 와. 살짝만 빗나가도 여기 너무 아픈데? 이게 대시가 공중에서 써지지 않아요. 아마 나중에 칩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해금될 능력 같은데. 아, 누신가를 자꾸 공중에서 대시를 써요. 대시를 써도 그냥 바닥에 없으면 아래로 떨어지는군요. 그럼 슬라이딩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형님들, 오, 이거 난이도 낮춰서 하십시오. 오, 이거 큰 욕심 내야 되는 게임이에요. 저는 여기 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원래 이런 게임 좋아하기도 하고. 자, 아,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아유, 씨. 이걸 어떻게. 아, 그렇죠. 뜨거워요. 야, 이거 엔딩 보려면 조금 가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와. 할 수 있네. 아. 가다가 목 잡고. 와. 체력은 먹어야죠. 먹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와. 우와, 이거 맞았어. 떨어지는 걸 맞았어. 그럼 이런 식으로 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수는 식이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대충.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멈추는구나. 그죠? 오우. 아. 앞처럼 잘 안 되니까. 조금. 우울해지려고. 대시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대시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슥슥 피하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빠샤. 리눅랭게 홈런? 그렇죠. 여유있게 타고 내려가보자고요. 왜냐면 까불어봤자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됐어요. 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우와. 우와. 요. 어디야? 나사? 자, 이렇게 해서 끊어내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오, 헬프, 땡큐. 우와. 와.
에이, 최근에 해본 게임 중에서 제로를 뭐 그냥 진짜 안전빵으로 쭉쭉쭉 나가듯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됐지? 오! 아, 이걸로도 데미지를 줄 수 있긴 하구나. 아, 다행히 에너지. 오씨. 아, 사소한 거 하나가 엄청 무서워요, 이 게임. 우와. 이런 식으로, 아,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먹을 걸 못 먹는구나. 일단은 회복 잠깐 하자고. 좋아요. 뭐가 있는데? 아, 막히는군요. 우와. 건들면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충분히 움직일 시간하고 멈추고 가고 때리고 뒤로 빠지고. 우와 요시. 오호. 아이고, 와, 이거 다 하면 안 되는구나. 와. 우와. 점프. 우와, 게임. 지금. 와. 우와, 어려워요. 와. 이야. 와, 여기까지 루피가 어때? 저 귀엽죠? 와, 이거 만든 사람들이 거의. 변태인데? 아. 우와. 그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같아요. 붙는 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지.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와, 이거 저에겐 지옥 같은 게임이에요, 지금. 이쯤에 이렇게 있으면 안 맞겠죠? 그렇죠. 원래 계산대로라면 안 맞아요, 지금. 오, 손이 닿아요. 우와, 오죠? 그렇죠. 아, 나 이걸 사실은 이거 이렇게 확실히 빨리 가버리는 거 훨씬
저 약간 지금 심하게 현타 왔어요. 자, 속도를 좀 내서 타. 아, 사실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쏴서 죽이면 되는 거 있잖아. 아이, 괜히 고민했어요. 쏴. 타. 그렇죠. 먹고. 오 마이 갓. 원래 멈추지 말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였죠? 그렇죠. 이거지. 쭉쭉. 우와. 우와. 진심으로. 아파요. 아파지기 시작한다. 오 마이 갓. 순간 나 되게 고수 같았어. 이것도 아, 어쨌든 구했던 애는 다행이죠. 꺼져. 아, 벽을 저렇게 쏠 수가 있군요. 야,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우와. 자, 일단 먹을 건 먹고. 우와. 자, 우와. 됐어요. 우와. 됐어요. 자, 이런 거 하나 사소하게. 여기 뭔가 하이보이 같은 거. 오! 왜 이렇게 많이 써? 보스요? 아우. 그러니까 저렇게 맞춰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으아! 이거 우와. 우와 씨야. 야 이 게임 하면서 진짜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와, 리페어 받았어요. 이제 보스전으로 갈 것 같은데. 와, 너는 왜? 오, 땡큐맨. 지금 저 위치가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거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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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어휴, 이것들아. 이거를 맞추고 훅으로 쓰고 나서 이렇게 저동질수가 있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이렇게. 우와. 오! 이건 어떡해. 와. 내가 막 불타오르는 거 같아. 내가 죽는 거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고통스러운 구간, 일단은 최대한 빨리. 먹을 거 먹고. 어디 똥을 뱉나 진짜. 아? 자, 일단 먹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죠? 어? 아이씨. 자식아. 잠깐만. 우와. 방금 그러면 그거는 그쪽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올드하게 갈 필요 없이 일단 올드하게가 편하네. 으이씨. 자,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 아, 그러면 오히려. 그죠? 이렇게 해서 옆에를요 잡아보려고. 이거 통과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와, 현타. 현타 왔어요. 현타 왔어.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방금 같은 경우는 막. 어우. 이건 포기를 해야겠어. 야, 이거는 웬만한 게임 잘하는 사람도 쉽진 않네. 자, 다른 스테이지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와, 이거 현타가 세게 왔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애교였습니다. 애교 산악지대. 알았어요, 일단 가보자고요. 얼음들 갖다 달래요. 더운가 봐요. 죄가 무진장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고통을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웃을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너무 얼터기 없어서 웃었는데, 아니에요. 이 게임 진짜 어렵습니다. 그니까 저 상태에서 밑으로 어떻게 갈 수도 없는데, 자. 일단은 얼음 떨어지겠죠? 뭐, 이 정도쯤은 예측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어? 원래 이렇게 깨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클래식한 몸매 친구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풀어내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얼음 잡아야지. 그렇죠. 오우씨. 야. 야,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치고. 다행히 모든 사물은 다 거의 다 부서지네요. 개인 날라치겠다. 좋아. 오 마이 갓. 이거 얼마나 사람을 잡으려고? 오. 오. 이게 익숙해지면 일단 소위 말하면 이제 잘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또 잡아갖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애한테 어떡하냐. 솔직히 이제 안 죽이고 가도 되는데. 그죠? 자, 피하고. 두 번이면 좋네요. 그죠? 깨고, 넘고, 대각, 어, 아니, 대각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됐죠? 떨어지고. 부수고. 가고. 미끄러지고, 열고, 잡고, 던지고, 또 잡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잡고, 던지고, 빠지고, 쉬고. 아유, 왜 붙어 있는 거야? 오! 으아! 얘가 발사 속도가 엄청 빠른데? 사실 무시하고 가도 주인공 공격이 너무 짧아요. 자, 나파입니다. 전 더 했다가 이 정신건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높이네. 자, 깰 거 깨고, 잡을 거 던지고, 깨고, 빠지고. 아, 이거 못해, 이거. 이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요. 그냥 버튼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빠르게 빠바박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부셔버리면 돼. 왜 그래, 점프가 그렇게 또 기대돼. 와. 원래 여기서 많아? 그렇지. 오. 아, 이거 얘한테 던진다는 거야. 좀 신중하게 신중한 플레이. 아까 여기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자꾸 말 거야. 그렇죠. 여기는 부술 수 있었어? 트랩이었군요. 짧았다. 던지고 위로 가고 점프를 하잖아요. 어? 어, 위에가 안 되네. 얼음이 후기 안 먹는 거네. 헐. 자, 지금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티드 컴플레이 열 받아서 한 번 더. 아, 필요 없어요. 아. 없죠. 달성 필요 없고. 여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좀 해야 그나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터지게 기다렸다가 됐죠. 그리고 여기 와서 잡기 필요 없으니까 던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예 끝까지 올라가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와, 진짜 어렵다.
와,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게임 더 했다간 저의 정신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야, 저장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뭘 잘했다고 저장이. 자, 뭐 평가 뭐 더 설명 있습니까? 저에게 비명을 안기고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그래비티 서킷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게임은 간단해요. 롱맨입니다. 근데 그 롱맨을 현대식의 좀 기술과 어떤 스타일을 좀 결합해가지고 난이도를 대폭 올렸어요. 단순한 퍼즐이 아니에요. 단순한 진짜 플랫포머 중에서도 정말 난이도 있는 플랫포머입니다. 자, 이건 뭐 그래 뭐 이렇게 뭐 이동, 점프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라 뭔가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롱맨의 어떤 골수 팬들이 아닌 이상은 저는 무리해서 선택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건 이게 이제 원래 롱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아, 이거 좀 더 멀리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그죠. 아,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써야 되는구나. 아, 이 대시가 좀 중요한가 보네. 아, 그러면 이렇게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다고 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롱맨 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해. 뭐 롱맨 껌이지 이런 분이라면은 당연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전할 욕구가 막 충분히 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롱맨도 잘 모르지만 쓰러트린 적에게 버스트 에너지?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 나면은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충격적인 어떤 결말들을 원하고 나는 롱맨 시리즈 그냥 한 8편 정도는 그냥 껌 씹듯이 씹어 먹었어 막 이런 인상이 있으시면 그라비티 서킷 도전하십시오. 근데 롱맨의 록자도 모르거나 나는 롱맨 별로 안 해봤어 롱맨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하시면 얜 살 가치가 없습니다. 온리 롱맨을 위한 게임, 롱맨 마니아들을 위한 그냥 전설적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엔 좀 이거보단 좀 덜 화가 나는 게임으로 다시 찍먹 영상, 찍먹 게임, 찍먹 리뷰 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